금융감독원장님께서는 MOU 체결 내용을 회사가 동의라면, 업체가 동의라면 주실 수 있다고 했는데, 구영배 대표님, 동의하시면 됩니다. 이걸 왜 동의를 못해요? 제가 지금 어떤 내용인지 전혀 지금 파악을 이게 매번 이런 식인 게, 네네. 그 개별 회사에게 물어보면은 그룹에서 결정한 문제라고 하고, 예. 구영배 대표 등을 포함한 그룹에서는 본인들은 모르겠다 그러고, 사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동의를 못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번 이런 이것도 겁니다. 동의를 못 하고 지금 왜 이 자리에 나오신 겁니까? 구영배 대표님. 예? 예? 금감원이랑 체결한 MOU 그런 정도 내용은 파악하고 나오셔야 되는 거고, 당연히 동의를 해야 될 내용입니다. 죄송합니다가 아니라 동의를 하세요. 자료를 봐야 저희들이 질문을 할 거 아닙니까? 동의 못 하시겠습니까? 파악해보고 최대한 그 협조하는 것을. 지금까지 파악 안 하고 뭐 하신 거예요? 자, 그 구영배 대표님, 엊그제 오전에는 본인이 회사에서 시제 다 털고 자기 재산 동원해서라도 문제 해결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오후에 회생 신청하셨어요. 맞죠? 네, 맞습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 동원 가능한 퓨텐그룹에서 동원 가능한 시제 규모 얼마입니까? 얼마나 됩니까? 퓨텐은 그룹이라고 하기는 좀 저기 쉽지 않은데. 자, 얼마인지 시제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제 모든 지분이 그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거의 지분으로 있는 것인데. 자, 제 사자라고 두 개로 나눠서 묶고 있지 않습니까? 그룹에서 동원 가능한 시제가 얼마냐? 개인 사제 동원할 수 있는 돈이 얼마냐?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면 돼요. 일부러 혼동시키지 마시고 빨리 두 가지 구분해서 말씀하세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딱 정확하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은 죄송스럽게도 그룹이 갖고 있는 부분이 또 그 절차 부분에서 우리가 최대한 동원할 수 있는 자금 그건 800억인데 그 800억 바로 이 부분으로 다 투입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지금 자 다음 개인사제 동원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랬죠? 네, 맞습니다. 개인사제 얼마까지 동원하셨습니까? 저의 지부 제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은 사실은 회사에 투입을 했습니다. 회사의 지분 가치라고 하는 것이 잘 나갔을 때는 5천억까지 밸류를 받았지만은 현재 이와 같은 상황 때문에 그것이 제가 그 지난 이 사태가 일어나고 제 지분 회사 담보를 담보 자 큐텐 지분 100% 갖고 계시죠? 큐텐 지분 100% 안 갖고 있습니다. 38% 몇 퍼센트 갖고 계세요? 38% 갖고 있습니다. 38% 다 동원하실 수 있으세요? 100% 동원 제가 갖고 있는 거 모든 거 다 내놓겠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인터넷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회사의 밸류라고 됐고요. 잠시만요. 밸류에 따라 왔다 갔다 한다는 거 알아요. 자, 위시 인수 자금 2,300억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이 인수 자금 어디서 동원하셨습니까? 출처가 어떻게 됩니까? 위시 인수 자금은 기본적으로 거기 상계를 통해서 네? 다시요? 회사가 위시가 갖고 있는 자금과 위시가 갖고 있는 자금과 밸류를 상계해서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그 돈은 지급한 돈은 25 밀리언이었습니다.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제 이것이 이제 저기 물고 돈 주고 산다. 그러니까 그 돈 어디서 나왔냐고요? 현금으로 인수하셨잖아요. 현금 인수액이 있잖아요. 그죠? 그 돈 어디서 나왔습니까? 현금으로 들어간 돈은 25 밀리언이었고. 아니, 그러니까 그 돈이 어디서 나왔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거기 회사 뭐 팀원 F까지 좀 동원해서 거기 그거 타입을 했고 바로 한 달 내에 이것을 상환했습니다. 그거 정산금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거 정산금 아니냐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 지금 그 돈이 위시로 가면서 현금 인수되면서 그 돈이 위시 인수 자금으로 들어가면서 이 사태가 나온 거 아니냐고 많은 분들이 의심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그 한 달 내에 바로 상환했고, 그다음에 그것들은 이 지금 여기 정산 지연 사태하고는 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부분은 지금 4월 자 지금 말씀하신 거 5월 중순에 거기 그 예 지금 말씀하신 때문에. 거 지금 다 기록에 남는 겁니다. 다 네, 확인해 알겠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그 셀러들
굉장히 큰 피해액을 지금 추산조차 하고 있지 못해요. 5월만 2천억 정도, 5월 미정상금만 2천억 정도라고 하고 전체적으로 5천억이 될지 1조가 될지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분들이 추산하고 있는데 지금 부영배 대표님, 지금 피해 금액 얼마로 추산하고 계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저희 제가 집중해왔던 거하고 그것을 좀 각 사 자 정확하게 추산하고 있지 못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피해 금액도 추산 못하고 계세요. 자 국민들과 셀러들에게 부영배 대표님 어떻게 책임질 거고 지금 어떤 마음 자세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수습 대책 말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먼저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으신 그 고객, 그 판매자 그리고 파트너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로 인해 야기된 이 사태로 인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해 주신 정부 좀 관계자분들께 또 진심으로 또 사과하고 자 사과하실 때는 고개를 숙여서 하시는 겁니다. 다시 하시죠. 다시 한번 사과해 주세요. 정확하게. 일어나서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자, 앉으세요. 네. 죄송합니다. 네, 앉으시고요. 자, 앉으세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 여쭙습니다. Q익스프레스 나스닥 상장 지금 추진하고 계신가요? Q익스프레스 나스닥 상장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번 사태로 해서 그 부분이 불가피하게 좀 지연될 수밖에 없는 Q익스프레스 나스닥 상장에서 상장을 위해서 이커머스 기업들, 자본자식 상대 이커머스 기업들 무분별하게 인수하고 먹고 튀는 거 아니냐. 나스닥 상장 통해서 G마켓 상장에서 대박 터뜨렸던 그 수법을 이커머스, 자본장식 이커머스 업체들 마구잡이 쇼핑해놓고 이렇게 먹게 하는 거 아니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진정으로 그 한치의 그런 욕심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여기 한국이 갖고 있는 전자상거래 업체의 구조적인 이슈는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하고 그다음에 저기 그 가격 경쟁이 가장 중요한 요소고 최근에 그 알리와 테무가 그 가입하면서 경쟁이 격화되어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조적인 방법은 기본적으로 글로벌로 확장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티몬하고 UFO 그걸 사실은 이제 제가 저에게 인수하라고 했을 때 그 부분들을 빠르게 그게 저기 구조 조정하고 좀 개선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우리 플랫폼 도입하고 전략 도입하면서 그 비용 구조는 좀 개선됐지만 됐고, 그다음에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그 한국으로 그 한정되어 있는 이 구조 속에서 계속적으로 기업에 치열하게 경쟁하고 판매자들 사이에서는 뭐 그 가격으로 그 경쟁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는 더 이상 비즈니스를 특히 이제 판매자 입장에서는 보면은 스케일업하고 확장해갈 수 없다는 것이 답변이 판단이 됐죠.